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법무부 검사 일부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문제가 없다. 법의 효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찰청법 일무대정 법률안 제약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입니다.